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정례 토의 네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발선 담낭결석 양척신낭종 양척신결석 임상에서 뭐 너무나 흔히 보는 겁니다. 57세 남자입니다. 1개월 전 건강검진 초음파에서 담낭결석 혹시 만성 담낭염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진단을 받고 환자 걱정이 되어 내원했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담낭 내강에 1.0cm, 0.9cm, 0.7cm 크기의 고액고 담낭 결석이 관찰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담낭백 비율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만성 담낭염은 아닙니다. 우측 신장의 결석이 0.6cm, 또 우측 신장 낭종 0.9cm, 좌측 신장 결석 0.5cm, 좌측 신장 낭종 1.5cm 보입니다. 복부 CT 검사에도 담낭 결석은 보이나 담낭객 비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담낭에 보시면 자, 우측 늑궁화 스캔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여기 담낭백입니다. 담낭백이고 요 안에 요렇게 보이는 게 바일 슬러지보다는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입니다. 리버버레이션. 여기 왜 사이드 로브 아티팩트냐면 요렇게 담낭백을 따라 요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 담낭백인데 이 전체를 담낭백 비율은 라고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담낭백 비율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요거는 담낭의 결석이 세 개가 보이죠. 예, 결석이 세도를 동반하는 담낭 내강의 고액호 결석이 보입니다. 결석이 이렇게 플로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를 레프트라테랄 데쿠비스 해가지고 보니까 담낭 결석이 세 개가 보이고 담낭백 비율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의 단관 직경도 0.3cm로 정상 범위 내입니다. 7mm까지가 정상이죠. 키드니 보입니다. 우측 신장에 0.6cm 고액호 결석이 보이고 칼라 도플러 할때 이렇게 트윙클링 아티팩트 보입니다. 섀도가 불분명하더라도 여기서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보이면 요거는 결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은 신낭종 0.9 곱하기 0.9cm 크기의 시스트가 보입니다. 그리고 담낭의 단층상에서 이것도 결석이 보이고 그 다음에 좌측 신장 봤습니다. 좌측 신장에 또 작은 신 결석이 보입니다. 고액호 신장 결석 0.5cm입니다. 여기 보시면 트윙클링 아티팩트가 관찰이 됩니다. 신결석이죠. 시스트가 보이는데 경계가 맹료하고 내부에 솔리드 포션이나 셰프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보입니다. 그럼 CT로 요 검사를 확인했습니다. CT에도 여기에 담낭배 비율은 보이지 않고 담낭결석만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만성 담낭염이 아니죠. 그 다음에 키드니에도 여기에 신결석이 보이죠. 우측 신결석, 좌측 신결석이 보입니다. 신결석이 보입니다. 신결석. 그래서 본 정례는 복부 CT상 다발성 담낭 결석은 보이나, 그리고 담낭배 비율은 보이지 않습니다. 양측 신장에 가까울 수 있는 신결석이 보이나 신낭종 또요 신낭종이 보입니다. 요 신낭종 여기 신낭종이 보이죠. 여기도 낭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낭종은 초음파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아까 보시는 신결석, 갱결석 여기에 보이죠. 신결석이 보이고 신낭종이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본 정례는 다발성 담낭결석이나 담낭배 비율이 없으니까 담낭
만성 담낭염 아니고 신결석하고 신낭종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초음파를 비우시는 의사 선생님께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법 USB,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개인교수 USB, 요거 초음파 그 스캔법을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USB입니다. 이 USB에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선생님께 소개해드릴 것은 장기별 질환예술 초음파 USB입니다. 초음파 전반에 관한 강의, 상복부 초음파, 하복부 초음파, 비뇨기 초음파, 갑상선 경부 초음파, 부인과 초음파까지 전 다 망라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두 초음파 스캔법 USB, 장기별 질환예술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